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여기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한데 여호와 이제 그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호와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할 것이나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계속되리라. 여기는 또 형벌이란 말이 사실 이 성경 본문에는 형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벌이라는 단어를 하나 끼워넣네요. 이 형벌이라는 단어를 끼워넣어야만 이 성경절의 뜻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다. 여기 이제 영원히 형벌은 영원하다. 예, 이게 질문의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혹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형벌이 영원하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이제 지옥이 그럼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존재를 한번 합리화 시키는 그런 성경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따라서 형벌이 없다면 뭐도 없어요? 지옥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에 수정이 와야 돼요. 옛날에 알던 것하고는 옛날에 조건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옥이 있어야죠. 그렇죠. 왜? 말 안 듣는 놈들 벌 줘야지. 그렇죠. 자,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공부하면서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 예수님을 웃기지 마라, 나는 안 믿는다 그랬을 때는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었다? 사망에. 그래서 그러다가 드디어 나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망으로부터 어디로 옮긴 것이다? 그냥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본래 어디에 거하고 있었는데 사망에 거하고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겼다고 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가도 꼭 같이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사망에 거했던 너희, 너희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과 생명으로 어떻게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가장 궁극적인 형벌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으로 갚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형수로서 이 감옥, 땅이라는 감옥 안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흑암,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란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라. 그 생명이 있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라. 그래서 그 흑암 속으로 그 사단과 악령들을 가두어 두었던 이 지옥 속에 빛이 들어왔어. 그 악령들이 속여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만든 우리 인간들을 무조건적 사랑의 빛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녁에 그 가인도 그렇죠? 가인도 동생을 죽였어. 그 가인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꾸 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다. 그런데 그 벌은 누구로부터, 그 저주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사단이었어. 그래서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 왜? 아벨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니까. 그래 놓고서는 너는 살인자야. 하나님이 벌 줄 거야.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벌을 심하게 줘서 제가 어디 발붙일 곳도 없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렇지 않다. 내가 벌 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지옥의 그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왔던 지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일까? 그래서 저는 이 지옥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왜? 지옥이 정말 그런 식으로 영원히 불타고 죽지 않는 인간들이, 인간의 혼들이 영원히 불타면서 아비규환, 고통, 이런 것이 영원히 있다는 거죠. 와.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린다고요? 천국에 들려,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할머니가 죽어, 상구야, 상구야. 물 좀 찍어다오, 내 혓바닥에. 거기가 천국일까요? 네, 비참한 거예요. 그거 막, 나를, 그, 우리 할머니, 또 거기 계시다면, 응?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데를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여기에 이제, 오늘 읽어드린 시편 81편 15절에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또 하나님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해봐야 그 벌은, 형벌은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갈 거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 자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영원인가? 그거를 제가 한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 성경의 영원 그러면 그것은 올람이라는 히브리 말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원의 진짜 뜻을 한번 보자.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영원인가 보려면 그 올람,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거 참 어려웠죠. 어려웠지만은 요즘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앱이 탁 돼가지고 올람 딱 치고 클릭 탁 하면 올람이 들어있는 성경절이 쫙 그러면 그 성경절들을 잘 읽어보면 아 올람이 어떤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절만 보고 우리가 올람 그 영혼이라고 생각한 영혼을 그냥 같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에 대한 저는 무조건적 사랑의 팬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뭐요? No pain이야. 그래서 지옥을 가능하면 어떻게 이 지옥이란 것이 실제로 그런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나온다. 그리고 성경에는 영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 그런다. 그럼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의 영원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영혼은 어디의 영혼이에요? 하늘나라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게 이제 진짜 영혼이에요. 그것이 어디의 영혼이야? 천국의 영혼이야.
땅의 영혼, 거기 천국에는 사망이 있어 없어? 네, 사망이 없는 곳의 영혼. 그리고 또 사망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 그리고 사망이 없는 곳. 그리고 사망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이란 말은 이제 뭐가 없는 곳? 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오로지 어떤 사랑만 있는 곳? 예, 네, 무조건적 사랑만 있는 곳. 네. 자, 그런데 천국의 영혼, 영혼과 죄가 있는 땅의 영혼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다른지, 과연 다른지, 예, 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는 그런 진짜 영원한 영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혼과 땅의 영혼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조물인 인간, 즉 죄인과 그 죄를 범한 악령의 영혼은 악령의 영혼은 지금 우리 죄인들도 이 땅에 있고 악령들도 어떻게요? 이 땅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있는 곳입니다.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혼과 땅의 영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가는 곧 나오겠지만. 그래서 피조물인 죄인과 악령의 영혼은 시공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땅의 영혼이다. 땅의 영혼은 시공을 초월한 하늘의 영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의 영혼이란 어떤 영혼인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걸 아십니까? 유월절.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유래냐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냅니다. 그 구원해 내는 것도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낼 때 누구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갈 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양쪽 기둥에 칠해라. 예, 네.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피를 받아들인 가족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해치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그거를 안 믿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뭐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호를 못 받고 사망의 천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피를 칠하면 사망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피를 칠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을 이제 그래서 유월절이 매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쯤 그게 1월 20일 뭐 이래 가지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손들도 그래서 그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하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뭐예요?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것도 올라며 영원히. 그러면 지금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게 무슨 약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언약, 약속이야.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십자가 때까지죠. 그 십자가 때까지 유효한 것을 그때까지 하라 라는 말이 영원이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구상의 영원은 하늘의 영원하고 진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원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정한 때라고 합니다. 때가 참해. 그 때까지야. 하나님이 정한 때. 왜? 뭐 때문에 정한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죄가 끝나기로 십자가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끝내는 때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유월절이 어떻게 유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라는 말이 바로 올람 영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안식일.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 넷째 계명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이나 모든 모세의 율법이 다 구약이야. 구약. 구약은 무슨 약속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 있다. 그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다 십자가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어. 그런데 그때까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언약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안식일이야.
토요일. 그런데 십자가 때까지인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켰어. 그것으로 어떻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야. 근데 영원한 언약인데 언제까지? 십자가 때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영원히 지키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지키잖아. 유월절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정해진 때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올람이나 아이온, 이 영원이란 단어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어느 어떤 시대, 이 땅에는 시대라는 그 시간적 제한이 있어. 그 한 세대, 시대를 뜻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그거는 제한이 없어. 그렇죠? 그 영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약으로 들어봅시다. 신약으로.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악의 천사들을,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천사들을, 자, 요거는 보지 마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있는 곳은 어디더라? 예, 네, 이 땅이에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그래서 악령을 이 흑암 속에 가두셨다. 근데, 어떤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면 이제 그 악령들을 이 땅, 지옥에 가두셨는데, 결박했어. 그러면, 이 지옥이, 이 땅이 지옥이라면, 이 지옥도 영원하다면, 어떻게 돼야 돼? 안 없어져야 돼. 근데 이 땅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땅이 생겨? 흑암이 아닌 지구가 다시 생겨.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첫 번째 땅은 없어졌다. 라고 성경은 되죠. 이제 그게 차차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흑암이 지옥이란 말과 같이 사용이 돼요. 흑암에 가두셨는데. 언제까지 지옥에 가두었다? 가두신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저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인이나 악령들이 어느 때까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까지. 예.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있어? 심판 때까지 있어. 자, 그것도 여러분 조금 의문이 가겠지만 곧 이제 성경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로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 영원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뭐가 되어버렸다? 죄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자, 간음을 향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요게 아이온입니다. 영원한.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자, 보세요. 거울이 되었다는 말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되었느니라가 무슨 형이라?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나, 이 일이 일어나서 과거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진짜 하늘의 영혼처럼 끝없는 영혼이라면 과거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의 영혼, 소돔 고모라를 불태운 영원한 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영원한 불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꾸 하늘의 영혼과 같은 영혼으로 오해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영혼은 소돔 고모라 같은 영원한 불, 그러면 소돔 고모라와 같은 불이에요. 자, 태운 불과 같은 불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보세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한 불이 무슨 불이더라? 영원한 불이었습니다. 그렇죠? 불인데 그 영원한 불이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죄가 되게 했다. 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벌써 뭐예요? 죄가 돼서 본보기가 어떻게 되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영혼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멸망시킨다는 말은 죄가 되게 하는 말이야. 그래서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자,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돔 땅을, 이제, 에돔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에돔 땅이,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에돔의 조상이 누구게?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자, 그래서, 에돔의 시내들은, 에돔의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면 그 시내들이 전부 역청이 됐다. 역청은 뭐예요? 코르타르 같은 그런 불 붙는 그런 물질, 역청이 되고, 에돔의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돼요. 그러니까 온 땅이 불덩어리였다. 저 에돔이 지금 어느 나라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불 붙고 있어요, 안 붙고 있어요? 다 꺼졌어. 자, 정이 돼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자, 꺼진 불이 여러분.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아직도 붙어야지, 그렇죠?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이게 올라매요.
영원히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 영영히 사람도 없겠고. 그런데 지금 요르단에 다 잘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불 없어? 다 꺼졌어. 그것은 그 에돔에 내린 형벌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저주 그 자체가 끝났다 이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서는, 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 지옥이 뭐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지옥이란 단어는 네,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켜. 그래서 지금 악령들이 이 지구상에 가두어져서 심판대까지 지켜. 심판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곧 나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성경들을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줘 심판대까지 가두셨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번역,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시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은 어디서 살고 있다? 지옥에 살고 있다. 이게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선입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솔직히 무조건적 사랑도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그래서 지옥은, 이 지옥은 비예요. 비. 이렇게 비 보면 타르타루스, 지하 세계. 지옥. 탈탈했어. 그러면 만약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탈탈로스도 없어지지. 그래서 지옥도 불태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C는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구덩이. 불타는 데가 아니고 땅에 있는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심판대까지 가두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데리고 가시고 나면 그래서 그때 부활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첫째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즉,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또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킨 목적이 뭐게? 목적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가? 그렇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 때 첫째 부활을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그래서 천년 기간이 지난 후에 부활을 시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또 죽지 않는다, 이제.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어떻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거를,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도 악령들도 지옥에 가둬져 있는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심판 때까지는 지옥의 모든 죄인들이 지옥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다. 그 이 지옥에서 심판 나온다 이제 드디어 뭐 하러? 심판 받으러.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래서 크고 흰 보좌가 펼쳐졌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 자 왜 섰어요? 부활을 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다? 지옥에 있었다. 이 심판 때까지. 예.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어떻게 넘겨줘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어떻게 넘겨주고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하여. 그래서 지옥에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지옥에 있는다? 심판 때까지. 네.
그럼 교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망과 지옥도 어떻게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불못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옥하고 불못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불못에서 심판받으러 나온 게 아니야. 흑암, 그 지옥, 흑암의 지옥. 그래서 바다도 다, 땅속도 다 지옥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땅에 묻혔던 사람들도 둘째 부활을 해서 이제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이 땅도 불못에 던지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제 지옥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불못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 불못이 영원히 시간적 제한 없이 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그럼 불못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아, 예수님 재림날이.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어떻게 녹아내리며,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야, 땅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구.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타버릴 것이다.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모르면, 지금 기존의 지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왜 새 땅을 기다려요? 지금 이 땅은 타서 없어질 테니까 어디에서 불못에 던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뭐요? 새 땅에. 이 헌 땅, 지금 이 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며, 자, 잘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지옥에 가셨다면 저는 천국 가는 게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울부짖음은 더 이상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보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거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은 틀린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목 타서 죽겠습니다. 저혀 끝에 물한 방울 그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여러분, 그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천국 갔는데 아들이 마약하다가 지옥을 갔다. 그 천국은 지옥입니다. 말이 통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세속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 라는 그걸 지적한 거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옥에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고통 또한 없으리니 어떤 것들은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박수 이래야지. 옛날 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천국 갔는데도 고통스럽게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면 던지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지옥에 대한 그 오해 중에 혼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남아있고 혼이 지옥으로 간다. 또는 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언제 가요? 부활해서 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혼이란 게 뚝 떨어져서 마음대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왜 제 말이 옳은가?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8장 4절과 20절이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또는 나에게 속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은 내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난 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은 안 죽어. 어떤 혼도 안 죽어. 세상에. 흉악범 혼들도 안 죽어. 그 혼들은 누구를 떠난 혼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혼들이지.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죽으면 그 혼들이 살아있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에게 속해 있을 때만. 그래서,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혼, 자식의 혼,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혼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범죄하는 혼이 있다면, 어떻게? 죽는다. 왜? 범죄하는 혼이란 것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떠난 혼이 범죄하는 혼이에요. 그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 우린 혼안 죽는다. 혼안 죽는다는 말은 혼이란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입니다. 그건 틀렸어. 그 다음에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예요? 죽는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보면 이 혼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 범죄하는 인간은 죽는다. 다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혼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혼도 죽는다. 혼, 이거 한마디만 해도 지옥은 없습니다. 왜? 지옥은 혼만 가는 데라니까. 혼 없는데 무슨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 어떤 측면에서 봐도 지옥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은 사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사단은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뭐예요? 너를 삼킬 것이요. 자, 근데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이? 너 가운데로부터 불이 나온다니까. 각 죄인들, 각 악령들의 안으로부터 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너희들 자신을 태운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이래야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네 안으로, 네 가운데로부터. 영어로 하면 midst of you. 불을 일으키는,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누구를? 사단을. 땅 위에 뭐요? 죄가 되게 하리라. 사단도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다면 지옥에서 제일 고생하면서 제일 힘들게 타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사단 아니야 사단도 끝 없어져 버려. 그래야지 그거를 대대손손 영원히 사단이 와 죽겠다 이상우 박사님 저 물 좀 주세요 이랬으면 자 사단도 불에 타서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지옥은 땅이다 그리고 불목과 지옥은 뭐요? 다르다. 자, 네 안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든 물질은 물리학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구성돼서 원자. 원자의 구조를 봅시다. 원자. 원자 구조 보면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조그만 전자들이, 많은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 이 원자 핵 안에 입자들이 있어요. 이 입자를 양성자 또는 중성자들이라고 그래요. 양성자들은 양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
양성자는 양정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정기를 띤 양성자가 점점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떤 힘이 작용해? 밀려는 힘이잖아. 그것을 핵력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양성자를 서로가 밀어내지 못하도록 어떤 에너지가 이 양성자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기적입니다. 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없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불가능한데, 이런 현상이 유지되잖아요. 왜? 외부로부터, 원자 핵 외부로부터, 어떻게? 원자 핵이 양성자가 팍! 밀어내면 어떻게 돼? 폭발입니다. 폭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응? 왜 이렇게 편안하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줄 알아요? 외부로부터 여러분의 원자핵이 폭발되지 않도록 부터예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핵력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이야. 그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팍!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흙이라는 것은 최소의 입장. 그래서 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박수! 그 에너지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야. 와, 그렇죠? 그러네죠. 예.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죄가 돼버려요. 그게 과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 속으로 하나님 불을 질러가지고 불못을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들은 폭발하기 시작해서 불덩어리가 돼버려. 그 불덩어리들이 있는 곳이 불못이야.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폭발하고 죄가 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통곡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내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불쌍한 것들아. 그때 그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잘 가거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뭐요? 다 없어진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시편 37장 20절. 여호와의 원수는, 잘 보세요, 저거.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어떻게 타서 연기가 되어 어떻게 없어지리라. 영원히 비명을 지르면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수들은. 자, 그 다음에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잠시 후에 악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들이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알겠죠? 자, 이제 요 정도면,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쓰는 영령, 무슨 영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는 영원이란 단어는 사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영원이란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딱 갈려버렸어. 그래서 남북한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영영 못 만나게 됐어. 언제까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일될 때가, 혹은 금강산에서 그거 할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영영 못 만나게 됐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게 진짜 영혼 아니거든. 요한계시록이나 그 영혼이 불타는, 꺼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도, 에돔에 타는 불 다 꺼지고 없어. 그래도 그 불은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후련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유전자가, 세로토닌 유전자가 다 켜지면서,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지옥을 계속 있다고 주장하면, 솔직히 평화, 저는 의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아질까?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다 모아서 책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딱 보고, 아, 이게 기존 이 세속화되어 있는 지옥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 그렇죠? 성경하고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그 일치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온 엘람, 올람, 즉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5절도 그 영원이란 말이 그런 뜻에서 영원이지 진짜 영원이라는, 하늘의 영원은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영원은, 그거는 반드시 제한적 영원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참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